영롱하게. 무더운 여름을 날려보내는 시원한 플레이와 수영장 파티 스킨 출시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동준. 아니, 탈익이죠. 때마침 롤챔스에서도 적에게 황홀한 CC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ESC 에버 키 김한기 선수에게 탈익을 배워보시죠. 보고 있어. 이거 열받아서 이거 보고. 타! 챙구 그리고 탈익군 영롱하게. 그리고 네. 반격이죠 이제. 자, 무적 기록이요. 반격 좋아요. ESC 도발 대박. 완전 초대박. 도전 초대박이에요. 자, 키가 3대스. 아프리카 단독 키. 트리플 키. 과드라 키. 저기 이기는 거죠 당연히. 어, 들어옵니다. 자, 미키 전사! 키가 지금 황홀한 한테 각을 네. 아니, 예술로 봤어요, 예술로! 와. 이거 정말! 어디까지 길도 1년! 사선으로 딱 각을 잡고 네. 바로 전멸로! 와, 1년로 너무 황홀하고 영롱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 네. 보다 많은 적에게 CC 연계를 성공시키기 위한 두 가지 플레이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황홀한 강타의 적중률을 높이려면 전멸과 잘 연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스킬을 미리 써놓고 전멸을 사용하면 적을 맞추기 더 쉽죠. 또한 W 스킬인 수호의 고리를 사용해두면 아군도 같은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황홀한 강타의 범위를 두 배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저처럼 아주 멋진 키 선수의 탈익 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궁극기로 빅토르를 살린 키 선수. 이후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퇴각하는 적에게 이 전멸을 사용합니다. 렉사에게서 나온 이 스킬이 더해져서 한 번에 3명의 적에게 스턴을 넣었네요. 멋진 스킬 활용이었죠? 이번에는 탈익의 궁극기를 받아 무적이 된 렉사이가 돌진합니다. 탈익과는 거리가 좀 벌어졌지만 수의 고리 상태라는 걸 주목하세요. 렉사이의 돌출, 탈익의 스턴, 쉔의 도발, 그리고 빅토르의 중력장이 모두 연계됩니다. 이렇게 탈익이 멀리 있더라도 최전방의 아군에게 W, E를 사용하면 적의 도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결정짓는 한타에서도 키 선수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이 스킬을 쓴 상태에서 쉔의 궁극기를 받았는데요. 이어서 전멸 2인 스턴을 성공시키고 렉사이의 돌출을 연기합니다. 수호의 고리는 빅토르에게 사용했었고 궁극기를 통해 딜러도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완벽한 한타 설계로 게임을 캐리한 모습이죠. 결이 18포인트와 함께 굳건한 결속을 핵심 특성으로 선택한 키 선수. 아군을 지켜주는 탈익의 컨셉에 잘 어울리는 특성이네요. 키 선수의 키 아이템은 산악방벽인데요. Q 스킬의 회복과 W 스킬의 보호막, 그리고 궁극기의 무적과 함께 사용해서 아군을 보호하는데 적극 활용했습니다. 기동력의 장원은 로밍 때도 좋지만 이 전멸로 이니시에이팅 할 때도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죠. 맷집이 약하다면 멋진 이니시에이팅의 기회도 잡기 힘들겠죠? 탈익은 탱커형 서포터이기 때문에 체력과 방어력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ESC 에버의 다음 상대는 락스타이거즈입니다. 1라운드에서 0대2 스코어로 패배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더욱 발전한 키의 탈익이 승리의 키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타가 잘 안 돼서 답답하시다고요? 시원한 이니시에이팅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날려버리는 탈익을 플레이해보세요. 어떻게? 영롱하게. 그럼 저는 먼저 소환사의 협곡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따라오실 거죠? 김동준이었습니다.